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건 늘어난 29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망치 27만 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2015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전달에 비해 0.3%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 0.5%에는 못 미쳤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 상반기 원유 공급량 과잉 전망을 종전 15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낮췄습니다. 인도를 비롯해 일부 신흥국들에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글로벌 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제도 올랐는데요. 증시는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5%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0.49%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02%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올랐지만요.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모두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 넘게 하락했고요. 영국 증시 0.95% 하락했고 프랑스 CAC 지수 0.54%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각국 모두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어제 반등에서 성공했습니다. WTI가 1% 오르면서 46.7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 0.74% 오르면서 47.9달러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유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주요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04% 소폭 내리면서 약보합 마감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0.70% 내렸습니다. 니케이지수 홀로 0.4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증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13% 내리면서 197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이 0.16% 오르면서 705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했지만 기관이 매도를 모이면서 결국은 증시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만기일 충격은 없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5원 하락했습니다. 1162원 60전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략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연일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유 매수 포지션 주신 이후에 꽤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유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세계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결국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세계 원유가 재고가 강한 수요와 일부 원유 생산국들의 생산 감소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조금 올라간 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어제 상승분은 이 에너지기구의 보고서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도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원유 수요를 증가를 이끌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한 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미국 원유 생산 감소로 이 오펙의 비회원국들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와 캐나다 등 생산 규모가 하루에 150만 배럴 줄었다는 것이 이 IEA의 분석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산불 때문에 뭐 150만 배럴 생산이 좀 줄기도 했었죠. 또한 이란 내 원유 생산과 수출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4월 하루 원유 생산량이 30만 배럴을 증가시켜서 356만 배럴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11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협상 타결하고 원유 수출이 재개됐는데 그 생산량이 굉장히 빠르고 여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이걸 조금 막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전혀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오펙 회원국들의 생산량도 지난달 하루에 3,276만 배럴 증가로 해서 2008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유의 공급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포인트를 조금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동결을 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생산량 증가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원유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으로 조금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수요 같은 경우는 그만큼 증가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유가 50불대로 안착하거나 그 이상 올라가려면 이란이 핵심키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모습을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점 43불부터 제가 말씀드린 상단 포인트 한 46불까지는 바로 치고 올라간 모습이에요. 5월 들어서는 계속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46불대 47불 살짝 올라갔다가 46불대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우선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하단 부분 한번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선물 매도 포지션 원유 인버스 ETF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금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달러화 강세를 보인 데 따라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화는 투자자들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다음 달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엔화를 매도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달러화가 같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로 거래되는 금 가격의 매력을 하락시켜서 금 수요를 감소를 시키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지수가 2만 명이 늘어난 29만 4천 명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지표 같은 경우가 특히 실업보험자 청구 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치를 낮춰서 금가격의 호재로 조금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는 금가격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이 6월 금리 인상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금가격 차트 보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갔다가 천천히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하단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0불과 1280달러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고점의 저항 라인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하단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금일 같은 경우도 금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간선물은 어제 외국인 순매도 어제 야간선물도 외인 순매도가 좀 나와줬는데요. 0.2포인트 하락한 242.7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다시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시면서 원유 인버스 ETF 매수 의견 주셨고요. 금선물도 매도 포지션 의견 이어서 주셨습니다. 자,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윤의 시황순 소리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점에 주목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좋은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심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크게 좀 뭐 이유라고 보자면 6월 같은 경우에 대형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건이 여러 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큰 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인데 현재 뭐 그 캔자스 연은 총재도 그렇고 보스턴 연은 총재도 그렇고 좀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가능성이 낮지만 연은 총재들이 조금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고 나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다는 점이고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게 6월 그 말쯤에 있을 그 브렉시트 그런 영국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그 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그 찬성 쪽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반대가 우선적으로 많긴 하지만 찬성의 지지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또 크게 볼 수 있는 게 또 중국 A주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또 자금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최악의 또 상황은 연말에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아주 난리가 나겠죠. 여타 좀 하반기 쪽부터 해서는 안 좋은 게 좀 많이 보이다 보니 뭐 기관들이 미리미리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자금 확보를 해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 나올 것들은 아니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낮고 브렉시트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지금 너무 우려감 섞인 그러니까 방향성을 찾기가 조금 상당히 애매한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혼돈 속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인 이후 내년부터는 큰 흔들림이 나올 거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상황을 보니 시장의 큰 하락 자체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100% 하실 필요는 없고 비중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하시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 한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최근에 또 원달러 포인트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지 많은 좀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계속 오른다고 해서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우선 그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최근에 이제 11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같은 경우도 반등을 주긴 하지만 아직 110엔대 자리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앵고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서 봤을 때 이 원달러하고 엔고에 따른 여러 상황들, 수출 관련주들, 특히 수출주 같은 경우가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보면은 그 오후에 실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SN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SN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SN 같은 경우가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엔고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긍정적이었고 또 하나 그 2분기까지도 실적 기대가 커졌다는 거죠. 현재 사실 보더라도 엔달러 포인트 자체가 아직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요 1분기 때 포인트에서 또 추가적으로 2분기 포인트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분기고요. 그렇죠? 2분기 때 더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N 같은 경우 주목해서 보시고 여타 다른 엔터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음 주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코스닥 실적주들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실적이 양호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엔터주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삼성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IT 부품주들도 1분기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며 보셔야 되겠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IT 관련주들 너무나 많은데 뭐 어떤 종목이 뭐 반등을 크게 줄지 여부는 저도 잘 판단하기 힘들지만 뭐 파트론 같은 경우가 차트적인 포인트에서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여러 IT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자결제주들도 실적이 좀 양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바 최근 들어 시장에서도 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실적 기대감이 그나마 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도 상승 포인트 주목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금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한 약보합이거나 아니면 강보합권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잘 지켜보셔야 되고 좀 개인적인 부분은 이 기관들의 매도 흐름이 좀 멈춰야 되는데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에 따른 상승의 압박이 다가온다는 거. 기관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 6월달, 6월 시장을 준비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기관들 5월 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잘 지켜보시고 외인들이 또 빠르게 이동하는 종목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에 따른 상승에 따른 관련 코스닥 실적주들 관심 있게 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을 비롯한 엔터주, 엔고 수혜주로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실적주, 그중에서도 IT 부품주와 파트론 특히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이슈 알아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물가 지수가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유가에 더해서 원화 강세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수입 물가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큰 경기 이야기에 더해 시장 영향까지 들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글로벌 증시가 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엔고가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진한 수출 지표를 발표한 이후에 두 번 급락하고 나서 영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리더는요,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가지수가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입 물가지수도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양인데 자, 수출 물가지수 일단은 얼마나 떨어진 건지 궁금하고요. 원인까지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국내 소매 물가가 있고 뭐 생산자 물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 물가하고 수입 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출 물가 지수의 기준점은 2010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현재 물가 수준이 수출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지금 수출 물품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 올해 기준의 4월달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는 78.2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6년 전보다 대략 한 20% 정도 수출 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통계 수치 지수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이번 수출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7%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하다 보니까 유가를 들여와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상품에 따른 그 수출 물품 있죠. 예를 들면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이런 그 수출 관련 제품들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원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주요한 그 이번 4월달 수출 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원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190원 정도인데 지금 올해 환율은 한 1,140원대이기 때문에 한 4,50원 정도 그러니까 한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유가도 레벨이 많이 다운이 돼 있고요. 환율도 좀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출 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수출 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하는 수출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의 전체적인 한 40%를 차지하는 게 IT 제품들인데요.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스마트폰의 가격,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액정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IT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액정 이런 가격들은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물량은 늘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요. 이런 물가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전체 물가의 40%를 차지하는 IT 제품 가격 하락이 추세적인 물가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가만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디플레이션은 아니고요. 만약에 물가 하락 대비해서 뭐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곱하기 해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디플레이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비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물가 같은 경우도 지난 2010년도 100을 기준해서 75 정도를 기록했으니까요. 아,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4월달 수치는 -7.2%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 하락폭이 수출 물가의 하락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플러스적인 요소도 일부 있기 때문에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수출입 물가 지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한 거는 원유 가격이 하락이 제일 컸고요. 중간재 해당되는 부품들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 물가하고 수입 물가가 동반해서 하락하긴 했지만 이런 물가 지수만 하락만 가지고 이제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 물가 하락의 대부분이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하락 요인이 많고요. 기술 개발에 따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수요 위축의 디플레이션과는 상당한 거리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물가 하락인 만큼 물가 하락이 곧 바로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수출 물가 하락을 주도했던 이 가격이 하락했던 IT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IT는 제품 가격,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D램도 그렇고 난드 플래시 가격도 그렇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뭐 스마트폰 가격도 이제 중고 쪽 그 가격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을 거고요. 뭐 디스플레이 가격도 지금 TV나 이런 그 모바일 소규모 제품들의 액정 가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이 하락한 가격 폭에 비해서 보면 물량, 소위 말하면 뭐 TV나 아니면 기타 IT 제품들의 수출 물량을 좀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대비 하락폭에 비해서 물량 느는 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IT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들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IT 제품들의 그 영업이익 수준은 지난해 수준보다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스마트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중에 가격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요. IT에 해당되는 그 종목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예상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격 하락폭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2분기가 실적이 발표되는 뭐 7월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IT들이 2분기 앞으로 한 1, 2개월 정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부분이 좀 가격 대비 하락폭에 비해 수요가 좀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IT 제품군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긴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보수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의 엔화 강세가 부쩍 심했는데요. 이에 일본 증시도 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며칠 전부터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로 개입을 하면서 엔고가 주춤하면서 증시도 반등하기는 했지만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부진한 수출 지표 발표 이후에 두 번 급락을 했고 그 이후로 좀 방향을 못 잡고 횡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 언제까지 이렇게 방향성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2분기는 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요. 아시아 증시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6월 15일 전후에 있는 FOMC와 그 이후에 있는 이제 각국의 이제 일본도 그럴 거고요. 중국도 갖고 있는 그 통화정책 변수들이 어떻게 FOMC 이후에 전개할 것인지가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증시가 하락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아베노믹스 그동안 추진했던 그 성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에 대한 경기 부양 또 물가 부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점일 거고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낳으면서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에 시장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엔화가 120엔타에서 지금 110엔타 밑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단계별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점이 시장의 좀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의 가장 큰 강세의 가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계 자금, 미국계 펀드 자금들이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일본 증시는 2015년 중반 이후에 하락 추세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는 아마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16,000선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한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6월 FOMC에서 만약에 이제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좀 더 늦추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화 강세 압력이 더 강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6월 통화정책에서 일본 정부가 보다 좀 강력한 통화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일 것인데요. 이럴 때 아마 엔화 약세가 좀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비교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당분간 엔화가 지금 소폭 약세로 좀 전환되겠지만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부진함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유동성 버블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 대한 악화의 부분들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약세장의 패턴들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국 증시로 보여지고요. 하락의 요인들 중에는 최근에는 아마 회사채 불안 얘기가 가장 큰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회사채 불안 자체가 전체적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방향성 없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1분기 중에 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부양보다는 일부 2분기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한 제재책에 대한 일부 내용들이 나오는 점도 좀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인민일보에서 중국 경제가 U자형이 아닌 L자형 성장의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 지적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를 보는 시각들을 좀 낮추게 된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도 당분간 3,000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당분간 방향성 흐름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아시아 증시도 당분간 조금 더 방향성이 없는 시장 움직임 보일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초강속 부양책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엔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엔화 강세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또 다른 부양책을 낼 수도 있을지가 궁금하고 엔고 같은 경우 그렇다면 언제쯤 좀 주춤해질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예, 일본 정부가 지금 이러한 그 엔화 강세를 좀 저지할 수 있는 방책은 아마 그래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폭을 확대하는 방향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엔화 시장, 그래서 하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장 개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지난 그 미국 에서 그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도 직접적인 환율에 개입할 경우 여러 가지 무역 제재들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좀 총하기는 좀 시장이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달 있을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폭을 좀 더 확대하는 정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정책의 한계에 대한 계속 노정되는 형태를 좀 계속 보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등시마다 아마 일본 증시 내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예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 증시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좀 많이 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화정책이 있을 때마다 엔화 강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국내 증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청산 같은 압력들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발작 증상도 나타나겠지만 지속성은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 폭을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에 우리 수출주들 그렇다면 조금 더 수혜를 기대해봐도 될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예, 물론 이제 엔화 강세에다가 저희 통화가 뭐 조금 더 반등, 소위 말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과 엔화에 대한 비율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격 수출 경쟁력은 좀 늘긴 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느는 폭들에 대한 부분의 혜택이 갈수 있는 쪽이 이제 수출 가운데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일부 IT, 일부 화학 제품 이렇게 좀 구분이 가능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나 뭐 IT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보다는 수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엔화에 대한 그 원엔 비율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경감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엔화 강세의 수혜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수출주들 원인 환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은 커질 수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조금 기대를 논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주신다면요. 예, 당분간은 지수가 좀 변동성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변동성이 줄더라도 갑자기 뭐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많이 전환하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1960 정도가 확정 PBR로 1배 정도 수준이고요. 경기 모멘텀이 다소 위축돼 있긴 했지만 미국 쪽을 보면 사이클상 저점에 좀 많이 가까워졌고 있고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보면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좀 증가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후반부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 추세가 꺾였다는 이런 반등 추세 어떤 전환 신호들이 없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모멘텀 둔화, 공백기, 뭐 통화 정책 아니면 월말에 있는 중국 에이즈 이슈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부담은 있지만 아무래도 지수 레벨이 1960 정도 내려와 있기 정도 수준까지 가까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이 수준 내에서 일희일비하는 작은 등락폭을 보이는 가운데 아무래도 금리 하락에 따른 성장주의 일부 개별 종목들의 상승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장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진단 통해서 종목 전략 알아보는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저번 전 일장의 매매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245억 원장 막판에 매수 전환을 했고요. 기관이 1283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105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신다면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253억 원을 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는데요. 개인은 117억 원, 외국인은 98억 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많이 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GS 리테일과 CJ제일제당, 기아차까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SK케미칼, 롯데케미칼까지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쇼핑 종목 보신다면요. 자, 외국인은 AP시스템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컴투스와 YG엔터테인먼트, 비아트론과 파라다이스까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어제 YG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카카오와 원익IPS, CJENM과 AP시스템도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네, 수급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어제 거래소에서 두산엔진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이슈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가 추이에 더해 전망까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삼성중공업의 이제 보유 지분 전량을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서 뭐 이제 거래 수급상의 이제 상위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뭐그 부분에 대한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인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전일 그 14.1% 약 지분 수로는 981만 주 정도 예, 372억 정도를 이제 장외로 매각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계속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산엔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두산 밥켓이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 부분인데요. 지금 뭐 두산그룹 쪽에서는 올해 안에 상장 추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동성 위기를 지난해까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건설 내에 어떤 보일러 사업부라든가 뭐 인프라 코어의 공작기계 사업부 뭐 이런 그 매각을 이제 자산 매각을 계속해서 좀 시키면서 현재 한 3조 원 정도의 이제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두산밥켓이 그 올해 안에 뭐 상장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좀 큰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인 두산엔진을 상대로 6,173억의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향후에 그 상장을 통한 그 IPO에서 유리하게 좀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회적으로 두산밥켓 100% 자회사인 이제 밥켓의 지분을 11.8%를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이런 지분법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밥켓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그 전체 그 이제 매출 부분의 50% 이상을 이제 밥켓이 좀 담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엔진으로서는 밥켓의 상장 여부 그리고 실적 개선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등에 업고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자회사가 만약 IPO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4조 원 정도 규모를 지금 보고 있는데 11.8%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4천억 정도 지분법 평가 이익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뭐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라는 부분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서 어제 그 이제 뭐 블록딜을 하면서 주가가 한 7, 8% 정도 좀 빠졌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블록딜 하면 할인해서 블록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그 식품 3,7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뭐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좀 이제 그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도 이제 좀 관측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지금은 이제 주식을 조금 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도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레포트들 뭐 좀 보면은 이제 타켓 프라이스가 뭐 7,000원 그리고 뭐 상장 이후에는 뭐 더 큰 뭐 이제 타켓 프라이스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장 전에는 뭐 7,000원 정도가 거의 뭐 맥스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5,000원대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좀 부딪히고 떨어져 있던 만큼 5,000원 부근에서는 좀 차이 실현 관점 그리고 현재는 지분을 좀 모아가는 전략 그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밥켓의 상장 이슈에 더해서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짚어주시면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자, 두산엔진 어제 많이 내렸는데 3,70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로는 AP 시스템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장비주주 이 종목이 그동안 기대감을 좀 많이 받아오던 종목인데 며칠 전에 발표됐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올랐는데요. 실적 쇼크에도 잘 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실적 쇼크라는 부분은 작년부터 좀 이어져 온 부분이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올해는 1분기부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의 그 신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뭐 그런 실적이 뭐 1분기에 좋지 못했지만 2, 3, 4분기로 갈수록 이제 그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1분기에 AP 시스템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약 1,780억 정도 규모 이제 수주를 했고요. 2분기에 수주 규모가 신규 수주가 지금 3,4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약 2배 정도 수준이죠. 또 상반기에 계속 토탈 뭐 한 5,000억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로 갈수록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OLED 플렉서블 OLED의 핵심 장비 ELA라고 하는데요. 레이저 장비입니다. OLED 레이저 장비인데 요런 이제 장비 생산이 가능 업체가 글로벌리하게 2개 정도 업체의 수준이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어떤 공급 구조에 의해서 시소가치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주가 상승 여력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지금 현재 그 업사이클로 봤을 때 그 플렉서블 그 OLED 뭐 여러분들 뭐 갤럭시 7 뭐 6부터도 시작됐지만은 뭐 이제 굴곡진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말하죠.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그 업사이클이 지금 단순히 이제 올해 끝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최소한 1, 2년 정도 추가적으로 또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런 그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이 뭐 또 게다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수요까지도 겹쳐지면서 현재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요에보다 20% 정도 이제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플렉서블 OLED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혜는 AP 시스템에 있어서 2017년 뭐 내년까지는 최소한 주속적으로 좀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또 주가로 좀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지속적으로 그 박스권 안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1,500원 고점 형성 이후에 옆으로 좀 주가가 눌렸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충분히 정 고점이 21,500원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돌파 이후에는 어떤 또 가파른 상승세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전일 양봉이 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매수해서 뭐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한 그런 단기적인 전략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1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으로 좋지 않았지만은 이는 실적이 좀 바닥이고 2017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AP 시스템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하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시장에 큰 움직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일부 통해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장 전후 전략은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